맹문동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맹문동이 엄청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는 아마도 심어놓은 지한 10년 정도 되는 맹문동입니다. 항상 이맘때 되면은 꽃이 엄청도 예쁘게 피는데요. 꽃에마다 벌들이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루도 생기는 거고요. 맹문동은 시루다가 씨받아서 심어도 아주 참잘 난답니다. 그래서 내가 예쁜 맹문동은 시루도 받아놓고 그런답니다. 소나무 밑에다가도 심었지만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호박밭, 소나무밭 아래 호박밭, 고추밭이랍니다. 제가 고추 100개를 여기다가 심어놓고 홀가닥 다 고추 100개를 뽑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뭐 하려고 그랬느냐 하면은 여기에 배추 모종을 심을 겁니다. 100개를. 요번에 비가 와가지고 호박들이 물속에서 완전 잠겨있는데 호박이 넝쿨이 나무를 타고 슈슈슈 올라가더니 가을 호박이로 돼가지고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해서 애호박은 실컷 따먹습니다. 요 자리가 호박도 심었던 자리인데 고추는 다 뽑아버리고 이제 말뚝만 뽑으면 됩니다. 말뚝만 뽑고 요 자리에 배추 모종 심을 자리랍니다. 이렇게 자리가 없을 때는 한 가지 뽑아버리고 다시 심고 다른 거 다시 심고 그런답니다. 맹문동을 왜 여기다가 심어 놓느냐 하면요. 이러다가 꽃 구경은 실컷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답니다. 예쁘죠? 내가 생각하기에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인증샷 찍으면서 맹문동 꽃 보세요 하면서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아, 이제 어디로 갈 거냐 하면은 여기는 웃밭이고요. 이제 아랫밭으로 내려간답니다. 아랫밭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에서도 꽃이 많아요. 봉선화꽃도 있고요. 호박 넝쿨이 막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나무마다 다 점령을 해 버린답니다. 그래서 나무 버린다고 호박을 넝쿨을 다 없애줘야지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놔둡니다. 죽거나 말거나.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는 결명자서부터 울타리콩서부터 많이 심어놓은 자리랍니다. 이쪽 저쪽에 심어놓기만 하면은 실컷 따서 먹어요. 울타리콩은 이제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지금서부터 이제 꽃 피기 시작합니다. 요거가 보기보다 예뻐요. 이렇게 나무 하나를 다 타고서는 올라가면서 울타리콩이 나중에 콩이 주렁주렁 열린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놔둬요. 예쁘죠? 이쪽에 고추는 아직 고춧대를 안 뽑았습니다. 그래도 청양고추 100개 심은 것도 잘된것 같고요. 아직은. 그리고 그냥 고추도 이쪽에 100개 있는 거는 그냥 안 뽑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된것 같습니다. 병은 안 나고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추대 안 뽑고 그냥 놔뒀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번에 또딸 때가 거의 된것 같습니다. 요번에 따게 되면은 또 여섯 번째 고추를 따는 거랍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고 옷밭에 100개는 뽑아버리고 아랫밭에 100개는 그냥 놔두고 무궁화꽃 보이죠? 여기 아랫밭에 옆에 집 올라가는 입구에 무궁화꽃을 심어놨더니 예쁘게 이렇게 핀답니다. 하우스 옆에 봉선화서부터 천일홍서부터 심어놨더니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나비들의 밥이 된답니다. 엄청도 시간이 아주 빨리빨리 가네요. 벌써 7분 영상이 찍으려고 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무궁화 꽃도 예쁘고요. 우리 집에 하우스에 꽃은 와, 하우스 온도가 몇 도냐 하면은 지금이 하우스 온도를 보면은 와, 41도입니다. 문을 열어놓으면은 이제 40도로 바뀐답니다. 하우스 꽃은 주렁주렁 따도 따도 또 이렇게 주렁주렁주렁 또따게 생겼습니다. 또따게 생겼습니다. 하우스에다가 꽃을 심어놓길 참 잘했어요. 나 꽃이 박사 맞죠? 요렇게 요렇게 잘 됐답니다. 내 키에 내 키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뭔가 산새 소리, 매미 소리, 맴맴맴맴. 울기도 잘 웁니다. 우리 집 들어가는 입구고요. 지금 뭘 찍으려고 그러는 거냐면요. 잣나무 하고요. 요거는 우리 집 잣나무랍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꽃을 찍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집 올라가는, 집 올라가는 입구에 해바라기. 요거 총몇개 심어놨느냐 하면은 모종이로다가 원래 200개를 심어놨던 건데요. 이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쭉 200개를 심어놨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점차적으로 6월달서부터 피기 시작하더니 주렁주렁주렁 열려서 호박달 때 지났다. 어저께 땄어야지 되는데. 그래도 오늘 따야지 되겠어요. 이렇게 키가 크게 해바라기가 자랐답니다. 매미 소리 대단하고 코스모스도 이쪽에 쭉 심어놨더니 이렇게 사계절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었고요. 해바라기는 나보다 훨씬 더 큰데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꽃 구경은 쉴것 같습니다. 집에서. 와, 해바라기 꽃 예쁘죠? 내 키에 두 배는 됩니다. 키가. 셀카 인증샷 찍었습니다. 오늘입니다. 해바라기 꽃 구경하세요.